만나자네요. 랄랄랄랄랄랄라 사랑해 봄나 랄랄랄랄랄랄라 아름다운 약속이요. 네, 꽃바람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여왕 5월이 오늘부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말 눈길 주는 곳마다 울긋불긋 꽃대골 꽃잔치인데요. 이 5.1절 연휴를 빌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꽃놀이 들놀이를 계획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아리랑 극장은 여러분들의 5.1절 연휴에 향기로운 꽃바람을 선물해 드리고서 이 꽃노래, 봄노래들로 멋진 음악 여행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자, 그럼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새봄의 언덕으로 다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온갖 생명이 태동하는 새 봄이 축복처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 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봄날의 함성을 닮은 봄꽃이죠.
짧디 짧은 열흘 동안 흐드러지게 펴서 아름다운 생애 노래를 부르고 또 미련 없이 낙파하는 봄의 선구자 진달래꽃. 어쩌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봄꽃 중에 봄꽃 진달래 향연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피어나라 행복의 낙원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상에 쫓길지라도 이 해마다 한 번씩 있는 꽃 계절에는 꽃놀이, 들놀이를 가보심이 어떨까요? 이 틀림없이 몸도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삶 또한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네, 우리 연변이 이 전국 최우수 생태환경 투자 도시로 선정될 만큼 연변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적의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아름다운 연변. 바로 이곳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구장을 가게 되면 진달래 파티 내놔. 진달래 파티. 구장을 가지 마라. 자, 저작권을 가라. 옳지. 그놈들이 말 잘 듣네. 야, 이 진달래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예? 하기야, 이 진달래 꽃이 아름답다면서 어떻게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대표하는 주화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예, 내 요즘 약몰이라 하면서래. 예, 이 산을 둘러다 볼까. 예, 아이, 저 아름다운 진달래 꽃이 있지 않대. 그저 뿌리채를 뽑아간 자리 어찌나 많은지 내 이 가슴이 아프더라 말이구만. 그래서 내 오늘부터 결심했었구만. 내 양모를 하면서래 저 진달래 꽃을 지키겠다고. 잘했습니다. 아, 가만히 있어. 내 이제 올라오다 예, 볼라이 또 보자도 차 저 아래 한 대 서 있는 것 같았더구만. 저것도 암에 수상한데 저거 내 내려가 봐야 되겠구만. 도대체 이놈들이 아이고, 아이고, 야, 갔구나. 아, 그게 놀랐다, 야. 아이, 쟤 아바이는 무슨, 쟤 야나 잘 파먹고 할 게지. 무슨 이 꽃을 시키겠다, 저 날씨가서. 우야, 싱겁지? 아이, 근데. 네 오늘 요 진달꽃 뿌리를 뽑긴 뽑았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내려가니? 저 아마 저기 밑에 있어서. 야, 아마 저 아마 소리치는 바람에 이 산을 내려가는 길밖에 쌍에서 먹었, 쌍에서 먹었다, 쌍. 누구야, 누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저 아마 이제 또 올라오지. 야, 이 보답이 뭐지? 야, 아, 옳다. 여기 숨자. 아니, 내 이제 분명 여기서 진달래 꽃을 들고서 서성서성 거리는 거 봤는데 이놈을 그래서 내 오늘 이놈 아새끼를 붙잡아봐라. 그래서 까드려 죽였다, 까드려 죽였어. 무식이라. 가만 있자. 쟤한테 어째 제설로 저렇게 흔들어. 어허, 이놈이 진달래 꽃은 어째 이빨이 시들시들하는 게 물을 못 먹어 이러는가? 기름사 내 물을 쏘야지. 니 맞아, 니 누구인지 어떻게 하냐? 그나저나 도둑놈처럼 여기 어디서 뭐 하냐? 네, 여기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예, 야, 요 진달래를 본 게 너무도 아름다워가지고 예, 잘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름다운 동네 시설이 수억이 생각나가지고 이게 동경 시설이? 네, 예,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숨어있다가 누구 지나가면 불씨를 딱 왕가 이놈아 이렇게 놀려주는데 아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예. 오, 그랬대구나. 예. 그나저나 이 깊은 골짜기에는 무슨 볼일이 있어 왔냐? 예, 아빠, 요 산 뒤에 또 사야네 있지. 어, 사 있다. 그 산에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단 말입니다. 예.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다. 예예. 예. 가만 있자. 예. 내 친구들에게도 모두 젊은이들인데 예. 야야야 그 벌써 그 산을 갈 정도는 아니겠는데. 예? 아이 간지 한참 된다. 무식이라냐. 어떻게 야 그거 정말 아이 됐구나. 야 좀 무식이 아이 됐다고 자국이라니까. 이놈아. 예. 저 뒷산은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공동묘지를 쓰던 사이다. 무슨 그 공동묘지 진짜 아마도 데리고 쓰라냐 아까야 공동묘지. 야 이놈아. 야, 니 진달래 꽃 도둑질 안 하고 맞지? 네, 정상이다, 정상이다. 없다. 야, 니 진달래 꽃 도둑질 안 하는 게 맞지? 예? 아, 아닌다, 아닌다, 아닌다. 야, 그럼 이 진달래 꽃은 이게 무슨 기야?
걔는 여기를 지나가다가 날날 꽃을 보기 너무 고개 챙겨가지고 찬찬히 봤는데 예, 살짝 그저 이렇게 예, 뽑아본 게 글쎄 저기 불이 차려고 지금 뻑강 뽑히더라 말인데 예. 이놈아 이게 야 이놈아 예. 네 나를 무슨 세 살 먹은 나한 줄 아냐? 어? 이 진달래 꽃이란 거는 뿌리 얼마 깊게 베겠다고. 야, 네 슬로동 잡아당겨 푹 빠바졌다고. 이놈아, 새끼야. 빈다. 우리 말하시오. 말하시오. 좋다. 말하다. 내려놓고. 네 진달래 꽃 뿌리 도둑질 하려고 온 게 맞지? 예. 야, 정말 아바이들. 아바이. 어째 아깝게 싸고 서면서 말 마을까? 아바이. 내 얼굴 찬찬히 봤어. 난 나쁜 놈처럼 생겼으면 아봐 내일이 왜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고등교육을 야 아이고. 이놈아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게 거짓말 그 따위로 하냐 야 답답아 아봐 내 록실하게 말할게 내 오늘이 진달래꽃 뿌리를 확실히 뽑은 건 뽑았습니다 예, 근데 딱 진달래 뿌리를 뽑자고 온 게 아니라 예, 고추 구경하다가 겸사겸사해서 어떻게 뽑은 게 저기 뽑아진 게란 말입니다. 야 이놈아, 그게 도둑질과 무슨 다른 점이 있냐? 야, 아마 이거 완전히 다르다. 무슨 게 다르다고? 예, 이 법률적으로 보면 우발성적인 범죄 행위하고 예, 목적적인 범죄 행위는 이 판결 결과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예, 오늘 자 내가 목적이 이 진달래 꽃뿌리를 팔아 왔다면 이건 범죄 행위가 대단히 엄중한 거란 말이지. 근데 오늘 내처럼 꽃을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살짝 뽑은 건 이건 죄인이 대단히 낫단 말입니다. 아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야 이놈아 예. 이렇게 살았다는 게 이 진달래 꽃 이렇게 마음대로 뽑았냐? 야 아빠 이거 봅소 산에 널리고 널리 진달래 꽃인데 예? 내 이건 몇 개 뽑았다고 아빠 이렇게 난리도 아빠, 오늘 그새 이렇게 넘어가겠어, 예? 야, 이놈아, 얘기 아예 되겠다. 예? 야, 너 어디로 갔다, 어디로? 야, 저 뒷산에 가자. 뒷산을? 너 친구들인데 저 공도면제 내때려다. 니 공도면제? 아빠. 내 승인 날게. 내 꽃도둑이 맞습니다. 옳지. 근데 아빠, 야, 내 이 많은 꽃들 중에서 예? 이 꽃뿌리를 몇 개 뽑았다고 무슨 큰일 나는가? 이놈아! 진달래 꽃뿌리를 뽑은 게 그래 작은 일이냐 이놈아 새끼 야 아야 아이고 이놈아 새끼 이거 맞다 내 어째 이리 두나야 아이고 늙은 새 콩밭을 한다고 요 돈을 달라는 게구나 요 돈을 에오 이제 알았나 아바이 어째 일어납사 아바이 어째 그 소주를 꺼냅사 어째 내 외신 전사 해드릴지 외신 전사라는 것도 뭐야 이야, 아빠 또 알네, 새끼. 빨리, 서진 꺼내. 어째 이리 흐물럭적거리며 이러냐? 알만 났구만. 아이고, 아빠. 자, 네, 예, 저 산에 내려간 차 안에 현금이 대단히 많으니까, 예, 아빠 그 돈으로, 뭐, 술을 사삼든지, 마삼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빨리 따라오소. 그 꽃은 못 내려놓겠냐? 예, 어째? 그 꽃은 못 내려놓겠냐? 이놈아, 이 꽃은 너 같은 놈이 마음대로 만질 꽃이 아니다. 야, 이 아바이 정말 고집불통이다, 고집불통. 아바이, 야, 내 이미 다 이 예, 꽃을 꽃뿌리 다 뽑았는데, 예? 하, 차라리 내 집에 가지다 심으면 그게 더 좋겠어, 더 좋을까? 이놈아. 네 가재다 심어도 못 산다 못 살아 이 아바이 웃기는구나 이 아바이 아 가재다 심어서 못 사는 거 내가 왜 뽑았겠습니까 이놈아 진달래 꽃이라는 거는 피어난 곳에서 살아나는 꽃이단 말이다 가재다 옮기게 되면 살지 못하고 다 죽는다 죽어 이 아바이 또 날 놀리는구나 아바이 네 러실하게 말해줄게 우리 동네 이 별장들에서니 야 작년에 이 진달래 꽃뿌리들이 가득 퍼와가지고 자기 정원에다가 가득 심어놨습니다 무슨 아이 핀다고 아이고 금년에 다 활짝 피어났습니다 이놈아 누기를 흘리자 그게 진달래 꽃이 상긴 게 아니라 네. 마지막 나무 생명 연장하는 과소이란 말이다 이놈아 새끼 예?
마지막 남은 생명 연장하는 거라고. 이놈아, 이 진달래 꽃이라는 거는 파다 심으면 2, 3년은 억지로 꽃이 피네라. 그러다 3년이 지나게 되면 다 죽는다 죽어. 이 진달래 꽃이란 거는 원래 파다 엥기면 못 사는 꽃이니까. 에휴, 이놈아, 내처럼 이런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도리를 뻔히 알면서도 이 아름다운 진달래 꽃을 가져다 파가는 놈들이, 그게 사람들의 양심이 있냐 없냐? 네 생각해봐라. 이 산에 진달래 꽃을 조금만 파가면 마지막 남는 게 뭐이겠냐? 에이구. 이놈아, 예. 여기 오나? 아, 예. 네 보기에는 네 이렇게 파온 이 진달래 꽃이 몇 년쯤 되오니? 이게? 이게 한 3, 4년이 되겠지니. 이놈아, 네 파온 이 진달래 꽃만큼 자라라면 3, 400년은 자라야 이만큼 자란단다. 뭐야? 3, 400년? 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바이보다 나이 더 많구나. 이야. 그러게. 자연이 법칙 따라 산에서 살 놈은 산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고향이 내일은 어떻게 되겠냐, 이놈아. 아바이, 내 잘못했어. 야, 내게 몇십 년 더 싼 것 같습니다. 아바이, 내 이거 다 돈으로 배상할게. 이놈아, 그게 돈으로 배상이 되겠냐? 아빠야, 어디를 간가? 꽃을 다시 심자고. 심어봐야지. 야, 아빠야도 다시 심어도 살아나지 못한다면서요. 그래도 뽑은 자리에다 다시 심어놓으면 혹시 살아날지 모르지. 아빠야, 맞습니다. 이 진달래 꽃도 우리 민족이 왕성한 생명력을 닮아가지고 꼭 다시 피어날겠다. 그래, 그래, 암 꼭 다시 살아나겠지. 아마 미안합니다. 가자. 예. 네, 1년 중 가장 찬란한 꽃게살 5월.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더욱더 이채로울 수도 있고 향기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5.1절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봄꽃이 만개하듯 여러분의 마음도 희망과 행복으로 차 넘치는 5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 되십시오.
观众朋友您好，欢迎收看党的生活节目。近年来，延吉市始终聚焦维护边疆稳定、促进民族团结的重大政治任务，将推动城市基层党建系统建设、整体建设作为实现县域发展的新引擎，着力构建与延吉绿色